목사입니다. 예, 성경 파노라마 구약 편을 우리 사순절 시간 동안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또 학교 다니는 우리 자녀들도 함께 공부하면서 성경에 대한 그 이해가 넓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재밌게 성경을 접근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런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게 돼서 기쁨이고 또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다음 주는 고난 주간이어서 이번에는 구약 파노라마까지를 하게 되는데 물론 시가서 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잠언, 시편, 전도서, 아가서 하지 못했는데 아마 다음에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도 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내가 오늘 아침에 나머지는 언제 해요? 물어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답 있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는 그 말을 아무데나 쓰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제 시간을 드려서 그 다음에 꼭 하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언서에 대해서 17권이나 되는데 다 할 수 없잖아요. 계열을 잡고 그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 몇 분을 나누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언서는 대예언서와 소예언서가 있죠. 대예언자는 오늘도 우리 패널들께서 나오셨는데 약속된 건 없어요. 어제 그 포로기 때의 그 역사서를 나누면서 아주 열연들을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어요. 대예언자는 누구누구죠? 그걸 모를 진리는 없죠. 대예언자?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 애가는 예레미야에 들어가고요. 다니엘, 그렇죠? 사람으로는 몇 명이에요? 그러면 네 명이죠. 네 명이고 예레미야 애가가 들어가니까 다섯 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선지자는 12명이었는데 누구죠? 빨리 한번 해볼까요? 한 명씩 들어가면서 할게. 말라기 뒤로부터 무작위를 나오니까 이제 틀렸어요. 말라기 스가랴 오바디아 호세야 요엘 미가 나훔 아모스 하박국 안 했나요? 안 했어요. 하박국 오케이. 요나 스바냐 스바냐 요나 스바냐 스가랴 12명 12명 다 했는데요. 했어요. 네. 성경에 나오는 순서대로 하자면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디아,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12명이죠. 네. 처음에 할 때 제가 학계를 빼먹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똑똑한 아이들이 TV를 보다가 목사님 저거 틀렸다 그랬대요. 훌륭한 아이들이죠. 자, 이 예언서에 16명의 선지자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예언서는 두 가지 기대를 담고 있어요. 뭐냐면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기대가 담겨져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포도원에 심고 그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어떤 열매가 맺히는 걸 원할까요?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당연한 기대인데 그들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주 몹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가 일그러지죠.
그래서 예언자들은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 기대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기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어요. 고난과 심판의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건가요?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대를 중간에서 이렇게 이쪽 저쪽으로 전달하는 사람들이 누구? 선지자. 선지자다. 선지자입니다. 예, 근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아까 포도원으로 비유를 하면은 누구예요? 포도원의? 포도원지기 농부. 그냥 자신있게 막 얘기하시면 돼요. 정답은 없어요. 예,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나무. 예, 나무, 포도나무. 예, 포도나무죠. 그래서 선지자는 그 가운데에서 예, 가지치기. 잘못된 나무에 대해서 가지를 치고 또 거기에다가 비료도 주는 이 중간에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떤 식으로 가지치기를 하냐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하나님의 기대가 어떻게 그들에게 전해지고 또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실망하고 무엇 때문에 진노하는지 그것을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대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언. 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도 또 전해야 되겠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해주는 예, 그 선지자들의 말은 뭐냐면 예, 소망과 예언이죠. 예? 소망과 예언. 백성들의 소망이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 그래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예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게 예언서의 기본 구조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또 예언자들은 그 시대마다 그래서 좀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선지자들은 특별한 사람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왜 까다로웠냐면 까다로운 사람들이 뭐죠? 이리 가자 하면 저리 가고 저리 가자 하면 이리 가고 이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아니 저거 그럼 저것이 좋아요? 생각해보니까 아니 이거 이게 까다로운 사람들이잖아. 예언자들이 약간 그랬다. 그래서 이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예 뭔가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한 사람들에게는 예 희망을 주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편안한 사람들에게는 예 자꾸 그들의 잠을 깨워가지고 그들을 힘들게 만드는 예? 그들을 괴롭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인기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왕에게도 별로 인기가 없었고요. 왜냐면 쓴소리를 많이 하니까 백성들도 자꾸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싫어하기가 일쑤였어요. 그럴수록 선지자들은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의 불신앙, 불순종, 또 불성실에 대해서 점점 목소리를 높여서 그렇게 얘기했다. 자, 그러면 대예언자 몇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대표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 뭐래도 이사야 선지자죠. 저는 이사야 선지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처음에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제 별명을 이사야라고 제가 이씨이기 때문에 이사야 그래가지고 이사를 많이 다니게 되었던 그런 거죠. 이사야 선은 몇 장으로 돼 있죠 여러분? 66장으로 돼 있는데 성경은 몇 권이죠? 66권.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는 성경하고 닮았어요. 예, 성경이 66권인데 구약이 몇 권? 39권. 3, 9, 27. 신약은? 27권. 근데 이사야 선지서도 보니까 1장에서 39장까지가 한 유니트고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40장부터가 또 한 유니트예요. 그래가지고 예,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 그리고 권한에 대한 이야기가 1장부터 39장까지 이사야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대답과 위로, 즉 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그리고 온 열방을 구원하실까 하는 이야기를 이사야에서는 하고 있는 거죠. 예, 먼저 그들의 죄는 뭐였을까요? 이사야는 유다 시대의 선지자죠. 유다 시대의 선지자인데 그들의 죄는 뭐였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들이 보고 듣고 느껴서 그들이 고침을 받을까 두렵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께서 멀어진 그 실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스라엘의 유다의 죄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 7장에도 보면 그 아하스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요 두려워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하스 왕이 그게 무슨 이상한 소리야 지금 나는 무기고에 가서 무기가 얼마나 있는지 또 말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지 그 생각을 해야 돼. 가까운 것은 보고 먼 것은 보지 못하는 보이는 것에서 위로를 찾으려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습게 대우하는 그게 이제 유다 말기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상이었어요. 이사야가 애제라 통제라 너무나 안타까워서 왕이 구하지 않으면 내가 징조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구하면서 예 임마누엘의 징조를 구하죠.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제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에 대한 탄생의 예언을 거기서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의 죄악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리고 이제 어떤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인지 예, 그리고 열방도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지를 얘기하고 하나님은 그러면 답이 뭐냐 이거야 답이 예, 그것은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에 있습니다. 예, 그 메시아는 누구냐 먼저는 왕으로 오시는 이죠. 왕으로 오시는데 나중에 신약성경에 가면 예수님은 썩지 아니할 거룩한 씨앗이라고 비유되고 있거든요. 베드로서에 보면 그렇듯이 예, 이사야서에서도 예수님은 다시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죄와 그리고 황폐함을 치료할 거룩한 싹으로 이새의 줄기에서 거룩한 싹이 날이라는 그 싹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난의 종으로 이 오실 메시아를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의 종에 대해서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 번 나누었는데 고난의 종은 노래의 표현으로 이사야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몇 번 나오죠? 네 번 나오죠. 몇 장 몇 장인지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42장, 두 번째 49장, 세 번째 50장, 네 번째는 53장이죠. 예.
고난받는 종으로 우리 하나님의 구원자는 우리에게 오셔서 메시아는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게 이사야의 이야기죠. 예. 특히 클라이맥스는 몇 장일까요? 이사야에서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오실 것인지를 예고하고 있는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고, 예, 이사야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사야서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선지서이고, 또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이 가장 많이 성취된 구절을 담고 있는 게 이사야서예요. 자, 이사야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도 이제 유다 말기에 마지막 네 명의 왕이 이제 풍전등화와 같은 그 시절을 살고 있을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성경에서는 이사야서가 장수는 66장 많은데 절수로는 예레미야가 훨씬 더 많아요. 그만큼 긴 책이 이 예레미야서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기투표에서 꼴찌를 한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인기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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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예레미야가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제 바벨론 앞에 포로가 될, 이제 멸망할 위기에 있는데 예루살렘이 둘러싸이고, 그런데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정복자들에게 항복해야 된다, 결사항전, 머리띠를 띠고 무릎 꿇고 사느니 서서 죽기를 원한다, 그렇게 대항하자는 쪽에 쓰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그들의 죄와 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들이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죠?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단 말이죠.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에게도 대항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결국은 말을 듣지 않았던 시드기야는 말씀드린 대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기는 두 눈을 뽑히우고, 예,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잖아요.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는 건 좋아, 근데 갔다가 금방 올 거다, 다른 이 궁정 예언자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들은 아 괜찮아 괜찮아 금방 회복될 거야 라고 이제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아니야, 70년 걸릴 거야, 그러니까 가가지고 정착하고 잘 살으라고, 견디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된다는 건 좋지만 70년이라면 우리 다 죽고 나서, 그러니까 아무도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것을 기분 좋아서 한 얘기가 아니고요.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죠?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애가는 바로 그 예레미야의 눈물이 기록된 책이죠. 예. 그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멸망하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아침마다 묵상했던 사람이죠.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울면서 지나가는 이여, 그대는 이 일과 관계가 없는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온몸으로 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 예언한 사람이에요. 곧 이말 유다의 멸망을 드러내기 위해서 장로들 앞에서 항아리를 깨는 퍼포먼스를 하고, 예, 눈물과 불같은 말씀으로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이죠. 예, 결국은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그리고 70년 동안
또 바벨론에 한거하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도망가지 마라. 도망가지 마라. 그랬는데 애굽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까지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애굽에 가서 2년 정도를 지내다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너무 가슴 아프죠. 그러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남긴 위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거기에서는 이 제가 이 선지자들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의 회복이거든요. 그런데 언약이 그러면 다 깨졌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과의 언약 여전히 유효하다 생각했는데 선지자들이 말한 것은 뭐냐면 형식적인 거 말고 네 마음의 중심에 네 마음의 중심에 정말 그 언약이 있느냐? 그걸 보이는 것에서 자꾸 그런 걸 찾으려 하지 말고 마음에 있느냐? 그렇죠? 제가 지난 수요 말씀에 그 얘기를 했는데요. 집이 만약에 빚을 져가지고 집이 팔리고 그죠? 경영하던 사업이 망하게 돼도 안 망하는 건 뭐예요? 가족관계죠. 가족관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가족관계에 있다면 집이 이사를 가고 어떻게 되고 그거 중요하지 않다 그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언약을 새롭게 하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새 언약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새 언약입니다. 근데 뭐 새로 된 건 하나도 없어요. 이미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새긴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다시 회복하신다. 이게 예레미야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누구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신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에스겔은 어느 시절에 예언한 사람이에요? 포로기 시대죠. 이미 이제 멸망당하고 포로로 바벨론에게 잡혀간. 근데 예스겔은 참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10살이 됐을 때 아수르가 이 북왕국을 멸망시켰잖아요. 에스겔은 유다에서 태어났으니까 이 아수르가 북왕국을 멸망시키고서 그리고 그 아수르가 멸망하는 그것을 경험한 게 에스겔이 어린 시절이에요. 그리고 14살이 됐을 때는 애굽의 그 바로인 느고가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유린을 당하는 일을 또 겪었고요. 2년이 지나니까 바벨론에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또 쳐들어온 거예요. 예.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어린 시절이 그렇게 나라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 제국의 군대들이 와서 짓밟는 그런 가운데서의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나라는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발강가에 있는 그 포로 정착지에 가서 거기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에스겔은 굉장히 우울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30살이 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포로기 이후의 환상을. 그 환상의 내용이 뭘까? 에스겔서를 읽는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게 있어요. 에스겔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성전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보여주시는 환상은 뭐냐면 이 해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그런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다시 다윗과 같은 사람이 일어나고 다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해서 예, 그들이 그곳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을 생각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됐나요? 예,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은 우리가 에스겔의 환상처럼 예, 마른 뼈가 살아나며 예, 이스라엘의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 계획이다. 그렇지 않죠. 에스겔이 바라본 그 환상은 뭐였냐면 이스라엘 이후 포스트 이스라엘인 거예요. 포스트 이스라엘. 그들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디아스포라가 돼서 흩어질 겁니다. 흩어질 거고 하나님은 그 흩어진 이스라엘 이후의 사람들에게 이제 그들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서 새 영, 새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하나님 예배자로 그들을 열방 가운데 흩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영원하다. 예루살렘이여 영원하라. 왜냐하면 아수르가 예루살렘 쳐들어왔을 때 산헤립이 쳐들어왔을 때 예, 히스기야 왕 때, 그죠? 열왕기에 나오고 이사야 선지자서에도 나오죠. 예, 그 18만이 하루아침에 다 하나님의 손으로 죽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지켜줬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 시온성은 회복될 거다. 예루살렘은 영원하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하나의 모델이었어요. 이제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시고요. 그리고 포스트 이스라엘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초선 민족, 초선 이 피플들도 우리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 우리를 열방으로 흩으셔서 예, 하나님의 포스트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신다. 그런 거예요. 예, 유럽이 기독교 국가들과 기독교 세계였지만 이제는 포스트 유럽.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빛나게 쓰임 받았지만 하나님은 아마도 포스트 한국 교회를 또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그게 우리 디아스포라라고 생각하죠. 예.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의 환상처럼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디아스포라, 하나님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마지막 한 명만 더 얘기하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도 포로기 시대의 선지자죠. 다니엘은 너무나 유명하니까 12장밖에 안 되는데요. 다니엘은 성경이 굉장히 유명해요. 왜냐면 다니엘이 공부를 잘했다 그래서 다니엘 학습법 뭐 이런 네. 혹시 공부 잘하는데 관심 많나 봐요. 예, 근데 공부 잘하는 거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이제 바벨론은 저기 일방형 강제 이주 정책을 썼다 그랬잖아요. 예, 사마리아의 아수르는 자기 사람들 데리고 와서 그냥 막 섞어가지고 자폰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예, 이제 혈통을 섞어버리니까 배신을 못하도록 예. 그래도 제국을 지키지 못했지만 예, 바벨론은 인재들을 잡아가는 근데 인재들을 잡아갈 때도 바벨론은 그러니까 공부에 관심이 많으니까 선행학습을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잡아가는데 예, 어중이 떠중이 다 잡아가지 않고 똑똑한 사람은 미리 뽑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망하기 전에 이 바벨론은 똑똑한 사람을 미리 뽑아갔는데 영재들을 미리 뽑아갔어요.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죠. 10대에 무려 1200km 가까운 길을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조국의 멸망 소식을 그들이 듣게 되는 거고요. 예, 그곳에서 제국의 교육을 받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서 이름을 바꾸고 창씨 개명을 하고 예, 머리 스타일도 바꾸고 옷도
받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제국의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공부 잘했다는 거를 부러워하지 말고 말씀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근데 그거를 언제 하냐면 이 다니엘이 30살 때 그랬더라면 저는 아마 바벨론의 유혹에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10대에 딱 틀을 잡아놓으니까 다니엘이 그 바벨론과 이어서 페르시아 다리오 왕이 있을 때까지 거기에서 지내지만 70년을 흔들리지 않고 버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을 얘기한 김에 한마디 하자면 10대에 승부하자. 우리 자녀들을 10대에 승부하자. 10대에 잘 말씀 위에 세워놓으면 그들이 시대를 이기는 인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예, 다니엘서는 먼저는 이제 그 유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얘기와 함께 제국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언해주고 있어요. 다니엘은 스케일이 큰 사람이잖아요. 바벨론에 가서 그 다니엘과 새 친구의 이야기처럼 유혹과 부드러운 문화의 유혹을 잘 이겨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산의 진미 대신에 채식과 물을 먹으면서 자기의 마음의 중심을 지키려고 하죠. 그러면서 그는 바벨론 안에서도 믿음을 잘 지켰고 나중에 페르시아 때에도 하루에 세 번 창을 열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그래서 사자굴에도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에 양 이빨을 다 빼갖고 그냥 사자들 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살아났고 그랬는데 다니엘의 핵심은요 다가오는 세대에 대한 예언에 있습니다. 2부 7장에서 12장 사이에 이 제국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알렉산더 헬라 제국이 등장하고 알렉산더 헬라가 알렉산더 사후에 네 명의 장군으로 또 나뉘게 되거든요. 네 명의 장군으로. 예, 그 중에서도 프톨레메오, 셀루쿠스 그 두 사람이 이제 헬라 제국의 패권을 쥐는데 그 팔레스타인 유다 백성들을 지배하게 되는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안티오쿠스 4세라는 인물이거든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이제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적인 인물이 되는데 다니엘 8장에서 이 다니엘은 그 사실을 예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 시대까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올 제국의 흥망성쇠를 얘기하면서 이제 시대를 비춰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뜻을 정하는 사람은 종국에 승리하게 하시리라.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은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은 자도 있을 것이다.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부끄러움을 얻는 자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 얘기를 마지막에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게 다니엘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열방에 나와 있지만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위에 다니엘처럼 뿌리를 받고 서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짧지만 예언서를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우리 그 다음에 성경 파노라마 2부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